건강한 성을 전파하는 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뱃속에 존귀한 생명을 품기 위한 과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과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을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성교육은 인격 교육이며 가치관 교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 만나볼 주인공, 성교육 전문 강사다. 이곳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내일여성센터. 이곳에 올바른 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성교육 전문 강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전문 강사 고미진 선생님입니다. 이곳에는 각 지역과 학교 수업, 강의 활동으로 바쁜 활동을 펼치는 성교육 전문 강사분들이 많다고 한다. 성교육이란 것이 아름아름 혼자 귀동냥 눈동냥으로 눈치껏 배워가던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생소하기만 한 직업이다. 시간으로 해서 그 시간으로 해서 연락을 막연하고 어려운 성 문제를 그 어린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장애 학생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구체적인 언어라든지 또 교구를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걸 사용을 해서 그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성교육 전문 강사란 어렵고 힘든 성 문제를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강한 성 문화를 지켜가는 사람을 말한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또 학부모님이라든지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다 해서 체험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 뭐 학급별로 가기도 하고 강의로도 하기도 하고 뭐 강당에서 하기도 하고 방송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주인공. 이곳저곳 세심하게 챙기고 꼼꼼히 살피는데 주변에 온통 인형이며 아기 침대까지 보인다. 도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여기는 뭐 하는 데죠? 여기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였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 해서 그 우리가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요거 실제 그 아기 크기로 다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만든 거예요. 무게도 고무게로 다 하고요. 그래서 실제 아기의 무게와 외형을 그대로 담은 인형 아기를 받아 직접 안아보는 연습이 가능하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인사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 처음 하는 경험에 어색해하는 체험자. 이런 체험이 가능하게 하는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교를 막 들어가서예요. 그때 구성혜 선생님이 막 TV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보급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때 제가 처음 듣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필요한 교육이겠다 싶어서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 아이한테만 전달해 줄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많은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서 성교육 강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선생님. 그다음에 1개월 때는 아이